되찾을 인생의 봄. 내가 경험한 팽창강 임플란트. 있는 그대로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. 네네네. 2021년 11월에 수술 받으셨네요. 수술한 지가 이제 한 6개월, 7개월 정도 됐네요. 어떠셨어요? 괜찮은 것 같아. 수술 받으실 때 많이 아프지는 않으셨어요? 진통제는 수술 뒷날까지 안 먹었어요, 제가. 아, 그래요? 네. 진통제 안 드셨다고? 네, 안 먹었어요. 안 아프셨어요? 혹시 아프면 먹으면 되니까. 그렇긴 하죠. 그 수술할 때 그 왜 소독인가? 그때는 쓰린 느낌 있잖아요. 네, 네. 그게 좀 있었어요. 뭐 그런 말은 아픈 거는 통증 같은 건 거의 제가. 예, 감염 안 생기게 하려면 수술할 때 소독약을 좀 독한 걸 써야 되거든요. 그래서 더 그러셨을 것 같아요. 상처는 없는데 거기서 아픈 궁합한 부위에서는 아픈 게 아닌 것 같은데 초피 쪽에서 좀 아프더라고요. 화끈거리고 막. 네, 화끈거리고 딱 쓰린 느낌. 그것 때문에 제가 전화를 두 번 드리고 그러면서 제가 그 진통약을 안 먹었습니다. 이제 한 6개월 정도 되셨는데 사용하실 때 불편하신 적은 없으셨어요? 전혀 뭐 그런 건 잘 모르겠더라고요. 받으시고 나셔서 새벽이나 성적 자극을 받거나 이럴 때 발기가 좀 되시기도 하죠? 네, 원래 제가 저번에도 수술 갑질에도 새벽에 발기가 된다고 그랬잖아요, 그치? 수술하고 나서 좀 힘들었던 게 뭐냐면 상처가 좀 나 있는 상태에서 새벽에 발기가 되니까 새벽에 잠을 한 3번 정도 깼어요. 그게 힘들었어요. 네. 평상시에도 어떤 생각이나 그런 거 하면 100으로 치면 한 30% 정도 이상 되고 뭐 수능이 하다 보면은 거의 뭐 품폭 100 했을 때 이상으로 기도하고 다 사이즈하고 크더라고요. 원래 이제 수술 전에도 선생님 좀 아예 안 드시는 건 아니었잖아요. 네. 그래서 더 그러셨던 것 같아요.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받은 질문인데 해보시고 나서 장점은 이런 게 있을 텐데 네. 단점은 뭐가 있다고 보세요? 아무래도 약간 그 혹시라도 알까봐. 알까봐. 네, 그런 게 그렇게. 알까봐 마음이 불편한 게. 그런 거는 있죠. 또, 너무 젊었을 때는 그냥 바로 생각하면 발휘가 되는데, 지금 어떤 기계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, 아무래도 한 몇 초 정도는. 눌러야 되죠. 눌러야 되니까. 그리고 그 사정하고 나서도, 또 그대로 사이즈는 그대로 있잖아요. 그걸 갖다 물 뺄 때, 약간 뭐, 상대방이 못 알아. 이게 그런 좀 리스크 그런 거는 좀 고개 쪼개 그렇더라고. 상대방이 알던가요? 뭐 잘 몰라요. 네. 근데 이상한 건 뭔데 우리 지금 남자 우리 노동자에 가니까 이 우리 후배를 알아보더라고요. 그래요? 네. 아 선배님 그 했네 바가라더라고. 했다고 얘기? 응. 오, 왜 알았는 거? 그 젊은 친구거든요. 그러니까 의료기 상사를 하거든. 아, 저희 쪽 동네 사람이구나. 의료기 응을 하니까 딱 바로 알아보더라고. 계속 목욕을 같이 하니까. 아. 이전에도 계속 하셨어요? 네, 계속 했는데 응하고 이게 돼 있어야 되는데 계속 바로 임플란트 했네요. 아, 처음이다. 그런 얘기 들은 거. 저는 제가 사우나 다니면서 거의 못 봤거든요. 저도 사우나를 좋아해서 자주 가는데 서울 쪽에는 한 번도 못 봤었는데 굴곡형은 눈에 잘 보여도 사실 팽창형은 눈에 잘 안 보이거든요. 굴곡형을 제가 두 번 봤어요. 굴곡형은? 굴곡형은 누가 봐도 딱 보이잖아요. 얘기를 들어보면은 병원에 가도 이 수술 경험이 없으신 선생님들은 혹은 환자를 못 봤던 분들은 받으신 분은 못 봤던 분들은 몰라요. 대체로 모르고 넘어가기 때문에. 여튼간에 요약해보자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혹시나 상대가 알아챌까봐. 그 다음에 예전하고 다르게 발기가 되려면 내가 펌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발기가 또 커트리려면 내가 또 물을 빼야 되니까 그렇게 추가적인 어떻게 보면 조작이 필요한 게 좀 불편하다. 지금 아까 제가 확인해 봤을 때 사이즈도 그렇고 다 좋거든요. 앞으로도 연습을 좀 한 6개월 이상은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은 한 1년차 정도 되셨을 때 와서 사이즈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. 아직도 지금 다 완전히 좋아진 건 좋아지긴 했는데 옛날보단 그래도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니기 때문에
조금은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. 고맙습니다. 밖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. 네.